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 있는 꽃도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기도가서 있었던,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강원도 대관령 국사당이라는 곳을 가면요, 여기가 기도터인데, 여기는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제자분들이라 하면은 한 번씩 거쳐가는 관문 같은 곳인데요. 이곳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이 살아생전에 여기 당주분이, 어떤 할머니, 되게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당주분이셨는데, 이 할머니가 성공할 법한 제자들을 보면 욕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제자분들도 몰라가지고, 되게 오자마자 욕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욕을 듣는 이유가 제자분들이 처음에 당황을 하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욕을 먹으면, 이 할머니한테 욕을 먹으면은 이제 성공을 한다. 이런 게 할머니가 욕하시는 제자들마다 다잘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막 오자마자 막 계속 욕하는 건 아니시고, 이 성공할 법한 제자들만 보면은 욕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이 전국팔도에서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 할머니가, 아, 이 할머니한테 욕을 들으면은 이제 성공하겠구나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전국팔도에서 몰리면서, 할머니 저도 욕한 번만 해주세요. 욕 들으러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해주진 않아요, 이 할머니가. 이 욕을 먹으러 가시는 되게 제자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작년 겨울인가 이 기도를 갔습니다. 이 대관령 국사당에 기도를 갔는데, 이 진중한 마음으로 산신각에서 이 제물을 올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저한테 욕을 호통을 치시면서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원인을 모르게 욕을 먹었으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인을 찾으려도 아무리 찾으려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이 선생님께, 아,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한테 욕을 그렇게 하신다고 호통을 치면서, 내가 선생님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있었던 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여기 당주분이 살아생전에 이 성공할 법한 제자들을 보면 욕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꽃도랑아 일로 와봐 하면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선생님을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제가 영으로 받았던 할머니랑 이그 할머니가 그 터에 이제 신으로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른 당주분께서 그 할머니를 그 터에 이제 신으로 모시면서 영정사진 같은 걸 이제 모셔두고 그 앞에 이 신령님처럼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옥수수잔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으로 받았던 할머니랑 그 영정사진에 계셨던 할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터는 이제 제자들마다 한 번씩 거쳐가는 관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터가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의 이제 성장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할머니가. 제가 그만큼의 이제 성장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는 제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할머니가 되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바른 길로 가는 제자가 되고, 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성장하는 제자가 되길 노력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엔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